도중에는 느낌이 없어요? 아, 나한테 묻는 거야? 아예 없어. 아니, 없어? 느낌은 있지. 느낌은 있지. 있는데, 있는데, 어쨌든 마지막에 그게 훨씬 더 뭔가 편차가 네, 크니까. 남자들은 여자가 흥분한지 안 흥분한지를 몰라요? 그러니까, 여자는 흥분을 하면 이게 고 있잖아요. 아내가. 느껴져요? 안녕하세요. 24살 여자입니다. 저에게는 두 달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어요. 외모, 입맛, 개그 코드 등 웬만한 게 다 잘 맞는 남자친구지만 아,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고민입니다. 자기야. 자기 이 자세 좋아하지? 좋아? 어때? 좋아?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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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이야. 아, 왜? 지금 어때? 지금 좋지? 어? 갈 것 같아? 갈 것 같아. 속마음은 아, 한참 좋았는데 왜 물어봐도. 좋아. 그치? 좋아. 계속해. 계속해. 어, 그렇지. 어떤 느낌인데? 정확하게 어? 좀 서술형으로 좀 설명해 봐. 좋아? 어떻게 좋아? 아니, 아, 궁금해. 아니, 아니. 궁금해. 최고야, 최고야. 계속해. 일단 계속해. 뭐, 이게 뭐가 최고인데? 어떤 부분이? 뭐 어떻게 최고인데? 뭐가 최고냐고 정확하게 해줘. 빨리. 네 거 짱이라고. 아무튼 최고라고. 아니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. 내가 지금 하고 있는. 내가 지금.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, 어떤 부분이. 네가 생각하는 뭐가. 아니, 아니 이거를 지금.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. 지금 둘이 당장. 하나가 돼 있는데? 둘이 하나가 돼 있는데. 야. 빨리 얘기해줘. 마인드정이 이런다고. 네. 제 남자친구는 침대 위 물음표 살인마입니다. 피지컬도 좋고 힘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제가 느낄만 하면 자꾸 물음표를 날리는 남자친구 때문에 제 오르가즘은 눈을 두드리다가도 늘 도망가 버립니다. 게다가 잠자리가 끝나고 난 후에도 문제예요. 왜? 이제 끝났네. 자기야, 저기 뭐야, 갔다 왔어? 어? 어딜? 뭐 어디긴 어디야. 거기 갔다 왔어? 아니 뭐가? 아니 그러니까 좋았냐고.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. 아 진짜 너무. 아 진짜 저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아니야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40분 했잖아. 정확히 어떤 자세가 좋았어? 정확히. 제발 좀 닥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아. 얘기는 못하고 이 잠자리가 끝난 후에도 눈치 없이 물어보는 남자친구 때문에 안 그래도 메말라 있는 제 몸과 마음은 파사삭 바스라질 지경입니다.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. 야, 내 남친도 그래. 지금 어때? 여기 어때? 거긴 어때? 이렇게 자꾸 물어봐. 내 남자친구는 할 때마다 점수 매기라고 하더라. 나 잘했어. 나 몇 점이야? 나 몇 등이야? 이런다니까. 내 남친은 자꾸 홍콩 갔어? 천국 갔어? 어디까지 갔어? 라고 하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집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. 밤으로 그래도 가. 좀 여기 역할이 여자니까. 이런 친구도 있죠. 친구들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걸 보니 연인 사이에서 종종 있는 일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제 남자친구랑 잠자리 할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가벼운 스킨십만 해도 좋아 이런 어때? 정확히 자기야 들리는 것 같아요. 도대체 제 남자친구 왜 그러는 걸까요?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자꾸 좋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 약간... 때문에. 근데 이게 남녀 특이에요? 아니 남녀 특은 아니에요. 저도 사람 따라 다른 거 같고. 네. 근데 사실 이게 남녀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분들은 물론 오르가즘이라는 게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을 계속 갖고 가고 남자는 사실 마지막 피날레만 좀 많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가지면서는 뭔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. 왜냐면 나는 마지막에 어쨌든 뭐 그걸 겪을 거니까. 도중에는 느낌이 없어요? 아, 나한테 묻는 거야? 아예 없어. 아니, 느낌은 있지. 느낌은 있지.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게 훨씬 더 뭔가 편차가 크니까. 근데 혹시나 이 선에서 내려오진 않았을까? 뭐 그 느낌이. 근데 뭔가 여자가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근데 제가 들었는데가 좀 찌질했어. 아는 느낌에.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만약 진짜 여자가 좋으면 그 진짜 그 좋다는 말이 나와요. 좋아.
아, 많이 들어봤어. 맞아. 그렇대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안 좋은데 조합해서 물어보면 흐름이 계속 깨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지. 그걸 눈치껏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. 진짜로 뭐 모르겠어서 말고.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근데 사실 이거는 인정 욕구 쪽 같아요. 나도. 인정 욕구. 오르가 좀 했냐 안 했냐 체크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만족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남자지. 맞아. 남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흥분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고 상대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. 영국에서 성경계 중에 상대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물었는데 1위가 제발 멈추지마 계속해줘. 아~ 아~ 2위가 좋아 26%. 3위가 크다. 그게 한 17%. 그리고 사랑에는 13%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반대로 사랑에 뭐 섹시에 같은 좀 칭찬이나 사랑에 대한 멘트를 좀 듣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여자가 듣고 싶은 거는 사랑의 감정적인. 그리고 남자가 듣고 싶은 거는 제발 멈추지 마 계속해줘. 스킬적인. 좀 직관적인. 네. 그럼 그걸 서로 반복하면 되겠네. 남자는 사랑해. 그럼 여자는 제발 멈추지 마 계속해줘. 아니면 사랑하니까 멈추지 마. 약간 이렇게 하는 거. 아, 하이브리드. 아, 하이브리드. 하이브리드로 섞어.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.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남자들은 여자가 흥분한지 안 흥분한지를 몰라요? 그러니까 여자는 흥분을 하면 이게 있잖아요. 아내가 느껴져요?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? 우재한테 물어본 것 같아서. 우재한테 나한테 물어본 거야? 형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. 아니, 저는 형한테 질문한 것 같아. 셋한테 다 같이 우리 공통 질문인 줄 알고. 난 왜 공통 질문을 안 해주지? 지금 서운했다. 나도 서운해. 너무 금방 적응한 것 같아서. 좋다. 아니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지금 다 만족스럽대잖아. 모든 게. 네, 그냥 그 물어보는 거 인정하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건 어떨까? 그냥 물어보기 전에 계속 어때? 지금 상황을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잠깐만 나 지금 너무 좋아. 막 약간 이러면 하고 조용히 이제 가는 모습을 그죠. 지켜보자. 잠깐 너무 좋아. 계속 해 줘.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. 잠깐. 근데 왠지 그냥 이 사연 속 남자분은 지금 나 너무 좋으니까 말 그만해라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더 좋은데라고 그냥 그거 얘기해달라고 그거 내가 원하던 게 그거라고 그 대답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. 아니면 MG 섹스는 어때요? MG 섹스 그게 뭐야? MG 섹스는? 에어팟을 꽂고 대박 너무 그건 너무하잖아. 에어팟을 꽂고 한다고? 에어팟에서는 뭐가 나와요? 노래? 노이즈 캔슬링이지. 아 노이즈 캔슬링.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나?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. 물어보는 거 빼고 다 완벽하다니까. 네, 뭐 피지컬. 진짜. 근데 그 남자가 배부른 진짜. 고민이네, 배부른 고민이네. 짜증나네. 부럽긴 해. 근데 진짜 좋으면 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조금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